뭐뭐이든 아니든 당신이 레슬러이든 아니든 우승을 계획하고 있는 리그 타이틀에서 다음 시즌에 혹은 학생이든 엔터프레니얼 리얼 스피릿은 좀 외워줘야 돼.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든 어떤 학생이냐. 시작하고 싶어해 자신만의 사업을 그리고 쌓고 싶어해 성공적인 경력을 쌓고 싶어하는 학생이든 간에 당신은 계획할 필요가 있어 올바른 단계들을. 그리고 사로잡히지마 생각하는 것 대절 전체를 생각하는 것을 사로잡히지마 어떤 성공이든 당신이 경험하는 학생으로서 당신이 경험하는 그 성공이 어떤 성공이 어~ 관계가 없다고 또는 관련이 없다고 미래의 성공에 어~ 현실 세계에서 여러분은 존재하고 있거든 현실 세계에 즉 여러분의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거든. 그리고 이 지문을 외워주면 좋겠어. 빈칸 추론으로 나올 수 있겠어. 현재의 성공은 낫는다. 훗날의 성공을. 비록 머뭐이지만그 분야나 현장이 변하긴 하겠지만. 어, 무시하지마. 하찮게 여기지마. 어, 것을 당신이 여길지도 모르는 것. 작은 성공들이라고 여길지도 모르는 것을. 마이클 조던의 첫 번째 단계지. 첫 번째 단계. 첫 걸음. 어, 농구의 성공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는, 였다. 요거, 메이크 팀을 이렇게 정리해놨지, 그의 고등학교 팀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뭐한 후에, 잘리고 난 후에, 앞서서 탈락되고 난 후에. 여러분의 성공들은 아무리 크든 혹은 작든 간에, 어디 학과목이나 사회, 사교클럽이라든가 미술이나 스포츠와 같은 이런 곳에서 여러분의 성공들은 닦아줄 수 있겠지. 그 길을 미래로 이어지는 성공으로. 중요한 것은 현재이다. 근데 not A, but B는 A가 아니라 B다지. 얼마니, 얼마나 많이 여러분이 성취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여러분이 배웠느냐 하는 거야. 무엇에 관하여? 그 성취의 과정에 관하여. 뭐뭐 때문에 일단 멈 하면 여러분이 배우게 되면 그 과정을 배우게 되면 여러분은 적용시킬 수 있어 그 과정을 분야나 영역에 여러분이 선택한 분야나 영역에 이 영역이 어떤 곳, 이곳에 이 영역이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이 사용하고 싶어해 그 재능을 어떤 재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